안녕하십니까? 개츠비 채널의 다이어트 전문가 김승현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옛날에는 지방을 줄이는 게 살을 빼는 가장 지름길로 많이 알고 계셨을 텐데 요새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의 주적이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이었다는 그 사실을 이제 많이 알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까지 많은 오해를 받아왔던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이 우리 다이어트의 주적으로 봐야 할 겁니다.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당이 오히려 지방을 많이 섭취할 때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사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인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보다는 당 섭취를 줄이는 게 다이어트를 더 잘하는 빠른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고칼로리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아직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주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g당 4kcal의 열량을 내는 탄수화물과 단백질보다 9칼로리의 열량을 내는 지방이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져 왔던 거죠. 그러나 오히려 지방 섭취를 조금 더 늘려주면서 당 섭취를 줄이는 방법, 키톤 다이어트라든가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각광받는 요즘, 이제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보디빌더들은 지방을 줄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사실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탄수화물이 사실 운동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섭취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다이어트를 할 때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는 게 보디빌더들의 최대 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스타일이 좀 갈라지는데 지방 섭취 자체도 좀 많이 줄이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지방 섭취를 조금 깨까지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가 더 낫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지방 섭취를 계속 필요한 만큼 해주시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어느 하나 치우침 없이 골고루 섭취해주시면서 다이어트를 오랜 시간 유지하시는 게 다이어트를 성공시키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을 아무거나 먹어도 될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양이 중요하겠죠. 지방을 아무거나 먹어도 돼? 그러면 막 마구잡이로 버터 넣고 삼겹살 양껏 먹고 소고기 먹고 이런 식으로 양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지방을 섭취하게 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튀김 음식도 지방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튀김 음식이 트랜스 지방이기 때문이 아니라 양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물론 어떤 지방이든 소량만 섭취하면 100% 건강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말 그대로 소량만 섭취하면 건강에 또는 다이어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탄수화물이 주적이라고 했지만 탄수화물도 소량 섭취했을 때는 어떠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든 사실 크게 영향 주지 않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실 때는 정해놓은 탄수화물과 정해놓은 단백질, 정해놓은 지방량을 잘 지키시는 게 관건이고 또한 그런 식습관을 오랫동안 유지하시는 게 다이어트를 성공시키는 지름길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지방을 섭취하면 좋을지를 그래도 추천을 하는 게 좋겠죠. 제가 즐겨 먹는 지방은 땅콩버터, 생선을 통한 섭취. 생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과 흰살 생선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저는 연어와 고등어를 주로 섭취를 하고 그릭 요거트에도 적당량의 지방과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즐겨 찾는 음식입니다. 코코넛 오일도 여러 음식을 조리할 때나 아침에 종종 오트밀에다가 살짝 가미해서 먹는 편입니다.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대부분 좀 식물성 오일을 추천을 하기 때문에 서브웨이 가서 아보카도 추가해서 먹는 거를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랭킹닷컴에서는 랭킹 수산 제품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즐겨 먹고 맛있게 먹었던 제품들을 한번 쭉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첫 번째는 렌즈에 구워먹는 생선구이 세트네요. 제가 고등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등어, 삼치 이런 거를 좋아해서 고등어와 삼치구이를 자주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냥 따뜻한 밥에다가 전자레인지에 바로 돌린 삼치구이 그리고 김 이렇게 그냥 딱 얹어서 먹으면 굉장히 황홀합니다. 다이어트 중에도 먹을 수 있고요. 삼치의 그 질감 내일 아침에 먹고 싶다. 그게 굉장히 아침마다 굉장히 제 입맛을 돋워가지고 오히려 다이어트를 좀 괴롭게 하기도 했지만 다이어트하면 꼭 닭가슴살과 고구마만 먹어야 되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소포장으로 간편한 훈제 연어 슬라이스 제품입니다. 이 훈제 연어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녹여가지고 그대로 조리 없이 섭취하시면 되는 제품인데 저는 베이글에다가 훈제 연어 슬라이스 넣고 야채와 약간의 치즈 이렇게 더해서 굉장히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좀 미쳐버리겠다 배고파가지고. 여러분도 오징어의 타우린이 풍부한 거 아시죠? 그래서 오징어 제품도 근성장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선택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것 말고도 엄청 다양한 랭킹 수산 제품들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고 제가 추천드린 제품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괜찮아 보이는 제품들 잘 선택하셔가지고 이번에 다이어트 하시는데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지방 섭취를 놓지 않고 잘 먹다 보니까 예전에 지방 섭취를 제한해서 먹었을 때는 대회 준비를 할 때 감기도 쉽게 걸리고 굉장히
으슬으슬 몸도 떨리고 컨디션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경험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컨디션도 급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제가 입술이 다이어트 하면서 입술이 굉장히 많이 부르트는 무질병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입술도 많이 부르트지 않고 비교적 때깔이 곱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은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제발 지방 잘 챙겨 드셔야 할 겁니다. 요새는 뭐 많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어쨌든 지방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 계셨었나요? 오늘 제 영상 통해서 지방에 대한 오해를 좀 풀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한 지방, 적당량의 지방 섭취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데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탄수화물입니다. 지금 이 앞에서 탄수화물 혹시 드시고 계신 분 계세요? 잠깐 내려놓으시고 건강한 지방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내일부터는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골고루 잘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츠비 채널의 다이어트 전문가이자 피지크 선수 김승현이었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